브래디의 이발 교실. 안녕하세요. 브래드 이발 교실의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딸기 크림 컵케이크와 민트 초코 컵케이크를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딸기 크림 컵케이크를 만들어보죠. 우선 하얀색 생크림을 딸기 컵케이크 위에 뿌려주세요. 아하. 돌리면서 뿌리면 손목이 아프니까 손님을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생크림을 뿌리는 게 끝나면 그 위에 딸기를 얹고 딸기 주변에 꽃장식을 둘러주세요. 초록색 잎사귀 사탕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뿌리면 자, 딸기 크림 컵케이크 완성입니다. 너무 멋져요. 이 정도 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민트 초코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컵케이크 위에 민트 크림을 뿌리고요. 초콜릿을 조각조각 부순 뒤 크림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맛있는 초콜릿 쿠키를 얹고 쿠키 옆에 막대 과자를 꽂으면 완성입니다. 너무 멋져요. 역시 최고의 이발사네요. 그럼 오늘의 이발 교실 끝.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어. 이발비 받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브래드의 이발 교실. 안녕하세요. 브래드 이발 교실의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동물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깜찍한 고양이와 상큼한 토끼 스타일로 말이죠. 그럼 먼저 고양이 컵케이크부터 만들어 보지요. 이 딸기 생크림을 컵케이크 머리 위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방울토마토에 분홍색 스프레이를 칠한 뒤 머리 양쪽에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머리띠를 머리 위에 꽂아주면 우와! 이발사님 최고예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자, 그럼 토끼 컵케이크를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도 딸기 크림을 컵케이크 머리 위에 듬뿍 뿌려줍니다. 그리고 토끼 귀를 만들기 위해서 하얀색 생크림을 길쭉한 과자 위에 뿌려줍니다. 과자를 컵케이크 머리에 꽂으면 어때요? 토끼 같죠? 자, 이제 토끼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 크림 위에 생크림을 뿌려 토끼 볼을 만들고 이 초콜릿 시럽으로 옷, 눈과 코를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붓에 딸기잼을 발라 볼 터치를 해주면 들어요. 역시 최고예요. 자, 난 너무 여기서... 귀여운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내 토끼 머리가 더 귀여운데. 어딜 봐서 내 고양이 머리가 훨씬 귀엽고 내가 더 귀여운다. 그럼 오늘의 이발 교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브래드의 이발 교실. 안녕하세요. 브래드 이발 교실의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공주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블루베리 공주님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블루베리 크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롤 모양으로 앞머리도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새콤달콤한 포도알로 머리 장식을 해줄 거예요. 완성입니다. 하지만 공주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왕관입니다. 어머, 이발사님 정말 예뻐요. 당연하죠. 제 손을 거치면 모두 예뻐집니다. 이번엔 레몬 라임 공주님을 만들어 볼까요? 레몬 크림을 뿌려 앞머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 위에 노란 레몬을 올려주고 오렌지 시럽을 뿌려줍니다.
무지개 스프링클로 포인트를 주죠. 와, 너무 멋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 쿠키와 별사탕으로 꾸며줄게요. 완성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발사님. 아, 정말 예쁘다. 정말 우아해 보여. 자, 그럼 이제 이발비를 계산해 볼까요? 우아마다. 감히 공주에게 돈을 요구하다니. 못생긴 식빵 주제에. 뭐라고?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냐? 어서 무릎을 꿇지 못할까? 예.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식빵이라고. 브래디의 이발 교실. 안녕하세요. 브래드 이발 교실의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팝스타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코 스타일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상쾌한 민트크림을 먼저 뿌려주세요. 귀여운 앞머리 만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민트크림은 역시 초콜릿이죠. 이렇게 초콜릿 주변에 민트크림을 뿌리고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팝스타에게 필수인 마이크를 씌우고 새콤달콤 앵두로 포인트를 줄게요. 잎사귀로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핫! 자, 완성입니다. 너무 멋져요. 당장 무대에 서고 싶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이번엔 캔디팝 스타일을 만들어볼까요? 생크림과 딸기크림을 빙빙 돌리면서 뿌려주세요. 자, 맛있는 아이스크림 모양이 됐죠? 우와! 크림 위에 반짝반짝 별사탕을 뿌린 뒤에 마지막으로 알사탕을 얹어줍니다. 하트 안경으로 느낌을 살려주면 더 좋겠죠? 자, 완성입니다. 와, 너무 멋져요. 그럼 추던 춤이 계속 출까? 그래, 스타일도 받쳐주고 말이야. 이발비 계산 좀. 아저씨 뭐예요? 저기 이발비를 좀. 춤추는 거 안 보여요? 저기요, 저 아저씨 좀 치워줄래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내 이발소라고! 브래디의 이발 교실. 안녕하세요. 브래드 이발 교실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컵케이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로윈에는 역시 호박을 빠뜨릴 수 없겠죠. 이 호박들을 이용해 멋진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호박 장식을 머리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미니 호박들로 귀엽게 장식해줄게요. 나는 무서운 호박유령이다. 이번엔 저처럼 멋있는 드라큘라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에 초코시럽을 뿌린 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우와! 불 모양 과자를 손가락에 꽂은 후 초콜릿 시럽을 묻힙니다. 머리에 올려 장식하면 난 무서운 드라큘라 컵케이크다! 오, 진짜 드라큘라 같은데? 어때? 나 무서워? 아저씨 솜씨 좋은데요? 그럼 이제 이발비를 계산해볼까? 오늘은 할로윈! 사탕 주세요! 안 그럼 괴롭힐 거야! 사탕 주세요! 어서 주세요! 오늘은 할로윈이잖아요! 아니, 머리를 했으면 돈을 내야지! 무슨 사탕이야! 나는 노란색 호박맛 사탕이 좋아요! 나는 빨간색 체리맛 사탕!